수메르문명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철수 교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초기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남부죠. 이 남부에 있는 도시국가 문명권들을 보통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은 거의 대부분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우루라는 도시도 말씀드렸고요. 우르크라는 도시도 말씀드렸고 여러 군데의 어떠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수메르 이 도시국가 연맹체인 이 수메르 문명은 곧이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도시 아카드라는 도시에서부터 발생한 문명입니다. 아카드라는 국가에 이제 정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아카드의 뭘까 세력이죠? 이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나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수메르는 기원전 2300년경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보통 이 사람을 보통 우리는 많이들 사르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두상입니다. 사르곤. 그래서 요 두상이 사르곤 왕의 두상이다라고 하는 아카드의 가장 대표적인 어떠한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르곤 왕의 두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분석 결과로는 이게 사르곤 왕이 아니고요. 사르곤의 손자입니다. 사르곤의 손자인 나람신이라는 지금은 이 사람의 두상이라고 거의 그 주된 어떠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전까지는 나람신의 두상이라고 알려지기 이전까지는 사르곤 왕의 두상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때 사르곤 왕의 두상이다라고 했을 때이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아카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곤 왕의 두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지금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 뒤에 꽁지머리라든가 이런 머리 상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키시의 기억나시나요? 키시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홍수 이후에 수메르에서 가장 강력해지는 어떤 도시국가가 바로 키시였죠. 여기에 머리 모양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카드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키시 왕정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곤 왕의 탄생설화도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사르곤 왕의 탄생설화는 어떤 내용, 어떤 거랑 상당히 많이 비슷하냐 그러면 니네베라는 곳에서 발견된 점토판 기록에 따르자면요 여사제에게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사제에게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보니까 이 사생아가 용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사제가 뭘 하냐 그러면 갈대 바구니를 엮어서 갈대 바구니에 사르곤 왕, 갓 태어난 사르곤 왕을 실어서 강으로 띄워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르곤 왕이 나중에 강을 따라 흘러 가다가 어디로 가죠? 키시 왕정의 한 정원사에게 구출되어서 길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다른 어떤 신화들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 신화들이 비슷한 이 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러한 신화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으로 첫 번째로 아카드의 사르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르곤이라는 이름도 좀 독특합니다. 나람신이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르곤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러면 사루킨느라는 말에서 옵니다. 사루킨느. 사루킨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요. 사루킨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진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라는 이름에서 사르곤이라는 이름이 왔으니 사르곤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사르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견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사르곤 왕의 두상이라고 알려졌던 여기 보이시죠? 이 사람 요거 그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키시와 그리고 이 아카드 간의 어떠한 연관성을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이 두상이 누구 걸로 밝혀져요? 나람신이라는 사람의 것으로 밝혀지게 되는데 이것도 나람신 전승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전승비라는 것은 결국 이겨서 비석을 세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구겠어요? 나람신은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가운데 제일 큰 사람이죠.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나람신이 지금 여기서 싸워서 이겨서 정복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슈타르 여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타르 여신에게 자기의
전쟁의 승리를 바치는 것과 동시에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슈타르 여신은 맞습니다. 토토로님. 예. 이슈타르 여신 맞습니다. 이슈타르 여신에게 자기의 승리를 바치는 것과 동시에 뭘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슈타르 여신에게 자신의 이 정보, 그 권력과 이것을 승인받았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신의 상징이 등장하면서 신에게서 승인을 받았다. 신이 증명을 해줬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게 이러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람신 전승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람신 전승비도 중요한데 나람신 전승비보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조각 때문에 그렇죠. 요조각은 바세키 조각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름이 바세키 조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냐 그러면요. 바세키라는 마을에서 이라크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라크 북부에 있는 마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세키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참 대단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선사시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 어떤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상당히 좀 경직되어 있고 조금 약간 뭐랄까 좀 비사실적이다. 사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사람이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가, 남자의 다리가 이렇게 쭈그려 앉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정말 이런, 이렇게 앉아있는 포즈 있죠? 이렇게 앉아있는 포즈나 이런 것들은요. 정말 이게 지금 기원전 23세기경이죠? 기원전 23세기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인데, 4300년 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상 거의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이게 1970년대에 발견이 되거든요? 1970년대에 이게 발견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점차점차 계속 발견되다 보니까 이라크나 이런 데 물론 거기 요즘엔 전쟁이고 뭐고 해서 잘안 못하지만 이런 게 발견되면서 서구가 쓰였던 뭐 곰브리치의 사용미수사도 말씀드렸지만 곰브리치 사용미수사가 몇 년도에 쓰여요? 1950년도에 쓰이잖아요 초판본이. 근데 이게 1970년대에 발견이 되거든요. 71년 70년대 초반에 발견이 됩니다. 초반에 발견되다 보니까 이런 책 들이 썼던 선사 시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뭔가 발견이 될 텐데 그쪽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좀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계속 발견되겠죠. 그랬을 때 아마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는 뭐냐면요 서구 중심주의적인 것이 많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 서구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서구, 서양은 자신들의 그 사상적, 문화적 뿌리를 어디로 보냐 그러면 그리스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의 찬란한 어떤 조각이나 아름다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그리스가 만들어 놓은 것중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콘트라포스트거든요. 콘트라포스토 엄청난 발견이긴 하죠. 콘트라포스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삐딱하다는 소리입니다. 삐딱. 사람을 이렇게 그릴 때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삐뚤어져서 이렇게 쓰고 서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사람의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통 콘트라포스토라고 일컫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혹은 이집트 문명이나 이런 것들에게서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의 어떤 조각들이 그리스부터 시작됐다라는 이론들도 차츰차츰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게 방금 나람신 시대라고 했죠? 나람신 왕궁 입구에 세워져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그 동상 밑에 부분에 보시면 뭐가 또 새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뭐라고 쓰여져 있죠.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서 쐐기 문자를 배웠죠. 쐐기 문자를 배웠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쐐기 문자를 읽으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 그러면요. 강대한 아가데의 왕 나람신은 사분의 반란과 함께 일으켰을 때 여신 아스타가 그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1년 동안 9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서 나람신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방금 나람신 전승비도 있고 바세케의 조각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 전승비니까 전쟁을 했었던 사람이죠. 나람신이 아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확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카드는 나중에 점차 이제 수메르에서 신수메르 거치고요.
그리고 아카드, 신수메르라는 것은 PC나 이런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아카드, 그리고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변해가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계속 나라가 바뀌어가게 되죠. 그게 한 5천 년 이렇게 갔으니 수많은 나라들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바빌로니아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함무라비입니다. 함무라비가 제일 유명하죠. 예, 함무라비. 예,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 쓰여 있는데 이 법전이 쓰여 있는 이 돌비석을 함무라비 석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위에 조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쭈루룩 해서 법전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전이 쓰여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조각이 되어 있죠. 조각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가 똑같은 내용이냐 그러면 신에게서 자신의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모습을 여기다가 그려놓습니다. 특히 이것은 법전이죠. 법전이라는 말은 모두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모두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법이라는 게 별로 지키고 싶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당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신에게서 나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라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함무라비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 의자 왕보다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더 높은 사람이겠죠. 누구겠어요? 신입니다. 신. 이 신은 뭐냐?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뭐가 있죠? 요렇게. 뒤에 뭔가 약간 미역줄기 같은 게 있는데, 요거 역시 또 마찬가지로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마시신, 태양신인 사마시신입니다. 그 태양신이 지금 뭘 주고 있죠? 뭘 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지휘봉과 요게 뭐 엄청 큰데, 팔찌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냐 그러면 반지입니다. 반지와 지휘봉이 왕권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함무라비는 신에게서 정당한 고난을 부여받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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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라고 쭉 써놓은 것이죠. 예, 법전의 처음에 시작을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누신과 숭고하시고 왕이신 아눈나키의 엘린신이 주인 하늘과 땅의 결정자다. 아무튼 이런 신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결국에 자기가 이거를 받은 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빌로니아를 이야기를 할 때는 함무라비와 함께 가장 유명한 게또 하나 있죠. 바로 바벨탑입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바벨탑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거는 프리헤리 그린 그림인데, 근데 이거 바벨탑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죠. 바벨탑과 완전히 관련이 없습니다. 바벨탑, 이 시기 바벨로니아나 이런 데는 이러한 탑을 만들지 않았죠. 물론 탑을 안 만든 것은 아닌데, 탑이라기보다는 이곳에서는 뭘 만드냐 그러면 지구라트라는 것을 만들죠. 지구라트. 이집트가 피라미드라면은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구라트를 만듭니다. 피라미드는 뭐예요? 무덤이라면 지구라트는 신전이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바벨탑으로서 계속 상상이 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계속 발굴을 하는데 몇몇 유적들을 사람들은 바벨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초로 바벨탑이라고 생각됐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초가잠빌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초가잠빌 지구라트라는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가잠빌이라는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바빌로니아가 아니라 요거는요 엘람 왕국에서 만든 지구라트입니다. 엘람 왕국이라는 것은 수메르가 있죠. 강두 개의 강 하류에 수메르가 있죠. 수메르 바로 옆에 보시면 엘람이 있습니다. 엘람. 이 엘람 왕국이 나중에 되면 이렇게까지 다 먹고 막 그러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때 만든 초가잠빌 지구라트입니다. 이게 높이가 지금은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지금 많이 부서져 있지만 높이가 약한 53m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이쪽 한 면이 몇 미터냐 그러면 약 105m 정도 됐습니다. 105m라는 숫자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 밑면의 숫자로 바벨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간 그렇게 돼서 이게 초가잠빌 지구라트가 가장 최초에는 이게 바벨탑인 줄 알았었죠. 하지만 엘람 왕국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로니아의 바벨탑이 아니었습니다. 초가잠빌 지구라트는 그 발견되는 과정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아직도 이렇게 벽돌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지구라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가잠빌 지구라트 이후에 또 다른 바벨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찾은 게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여기죠. 아칼쿠프 지구라트입니다.
이 아칼 쿠프 지그로트는 지금 바그다드에 있습니다. 바그다드 외곽에 있는 것인데 좀 독특하죠. 독특하게 이렇게 보시면 무슨 산 같은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신전 지구라트가 있는데요. 이게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1500년. 근데 이건 너무 새 거죠?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원래 지구라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큰 화면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벽돌이죠. 벽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발견이 됐을 때는 어떻게 발견이 됐었냐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다가 밑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든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초가잔빌 지그라트 다음으로 바벨탑이다라고 추정이 됐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바벨탑을 찾으러 가는데 그 다음에 이건 진짜다라고 해서 찾은 게 보르시파 지그라트입니다. 아무튼 이 보르시파 지그라트가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보시면 이게 다 쌓여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쌓아서 바벨탑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 허물어져 있죠.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연구 결과 아니라고 이제 판명이 납니다. 그러다가 1889년이 되죠. 1889년이 돼서 로베르트 콜레바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로베르트 콜레바이가 1889년에 이라크 지역을 발굴을 하게 되는데 이 슈타르 게이트라는 것이 발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슈타르 게이트, 이 슈타르 문이죠. 이 슈타르 문이 발견됐으니까 이게 문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더 많은 신전들이 있겠죠. 이렇게 신전들이 터가 이렇게 크게 발굴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마르두케 신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워가 있죠. 요게 발견되는데 요게 지금은 바벨탑이다라고 거의 확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이 발굴되는 과정과 여기서 발굴된 것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할 때는 무척 중요한 유적과 그리고 예술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입구, 바로 이슈타르 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죠. 이슈타르 문. 여기 항공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타르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신전터가 나오는 거예요. 신전터가 나오는데 여기 재밌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요것도 있죠. 원형 이렇게 쭉돼 있는 것. 이게 뭐냐 그러면 후세인 궁전입니다. 후세인이 궁전이라기보다 후세인 궁이라기보다는 후세인이 여기다가 이거 자기가 마치 여기 바벨탑 발견되니까 바벨탑 쌓듯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여하간 이슈타르 문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슈타르 문입니다. 이슈타르 문인데 지금 보시는 게 지금 발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청난 발견이었죠. 진짜 고대의 바빌로니아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 고고학 역사에서 정말 획기적인 발굴이었습니다. 근데 이 콜데바이가 그 바빌로니아를 이렇게 발굴했는데 이 사람의 스승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스승도 진짜 어마무시한 걸 발굴한 사람이죠. 누구냐? 바로 하인리히 슐리만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복원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슈타르 문 어떤 무슨 색깔이죠? 파란 색깔이죠. 파란 색깔. 지금 이슈타르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엄청나게 이 마차가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마차가 6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에 뭐 온갖 장식에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약간 좀 옅은 하늘색으로 뭔가 되어 있죠. 요 밑에는요. 사자들이 다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벽돌로. 이슈타르 문은요. 지금 어디 가면 있냐 그러면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그림들. 이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좀 보자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무시푸스라는 동물입니다. 무시푸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용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용으로 번역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 그러면 오록스입니다. 오록스. 이거는 아다드. 즉 날씨의 신인 아다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건 마르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이 슈타르 문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요 바빌로니아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상징 신이죠. 그 신과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 넣었다, 조각해 넣었다라는 설이 조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있고 그 안쪽 대로에 가보시면 그 밑에 사자 문양이 있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자 문양으로 되어 있는데 총 120마리 정도가 쭉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가다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신전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에테멘난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에테멘난키라는 게 바로 지금이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바벨탑의 터입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에테멘난키라는 여기에 있는데 이게 지금 바벨탑.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이고 지금 보시면 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바벨탑이라고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앞서 지구라트 할때 말씀드렸었죠. 초가잔빌 지구라트 할 때. 초가잔빌 지구라트, 처음 보였던 지구라트죠. 그게 밑면의 길이가 몇 미터였는지 혹시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게 105미터였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는 91.5m입니다. 이게 91.5m가 정확하게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어디 기록에 기반한 것이냐 그러면요. 헤로도토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탑은, 바벨탑 보고 직접 쓴 겁니다. 탑은 가로 세로 높이가 180큐빗으로 견고한 기단 위에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층층이 8단의 탑신을 쌓았으며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었다. 꼭대기에는 멋진 신전이 있었으며 그 안에는 신이 편히 쉴수 있는 대형 침대와 황금의 탁자가 놓여 있었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1큐빗이 50cm, 그리고 180큐빗은 그럼 몇 미터요? 약 90m 정도 되는 것이죠. 90m.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몇 미터예요? 91.5m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다. 이제 진짜 바벨탑을 찾았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유적을 발굴할 때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점토판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게 되냐 그러면, 정말 제가 싫어하는 걸, 이런 거 정말 저는 정말 싫어하는데 뭐냐 그러면, 이거 보시면 이거 뭐냐 그러면요,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예.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수학, 산수 수학 시험 문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테메난키는 나보폴라사르 왕, 신바빌로니아의 왕입니다. 왕과 그 아들인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서 재건된 신전이다. 신이 있는 곳은, 머리를 높이 든 자의 신전 에사길라다. 아래의 표준값을 이용해 에테메난케의 가로 세로 높이를 구하라, 라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뭐 가로 세로 높이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쓰여져 있겠죠. 그래서 그 가로 세로 높이를 이 학자들이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몇 미터가 나왔느냐. 정말 정말 대단하게도 91.3미터가 나옵니다. 91.3m가 나왔고, 방금 건 뭐라고요? 91.5m였죠. 뭐, 재는 거나 계산하는 거나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20cm 차이에요, 20cm. 그래서 이게 거의 바벨탑이라는 것이 확실시가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뭐가 더 발견이 되게 되냐 그러면요, 여기서 누가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부카드네자르. 요게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죠.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2세의 바벨탑 석비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사람 보이죠? 요게 느부갓네살, 이 사람. 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바벨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게 그 바벨탑의 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이시는 원래대로 하면 요런 식으로 바벨탑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